이놈의 지웅철 환승할 때마다 미치겠다. 가지 마! 말라고! 어깨 다치지 말라고! 네, 한소구민 여러분. 김포공항에 또 하나 환승역이 늘었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이 개통할 때도 그렇게 지옥철로 욕먹었는데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김포공항역은 국내 최초로 5개 노선 환승역이라는 지자체를 했네요. 저희는 이제 지자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철도 및 역사 운영 전반에 대한 문의는 한국철도공사 측에 문의하시고, 아시다시피 서해선은 서해를 남북으로 잇는 간선철도로서 현재 고양시의 대곡역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시역까지는 수분 전철 서해선으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서해선 대곡 서사 구간이 7월 1일자로 개통이 되면서 김포공항은 한타기 5중 환승 노선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소리도 많긴 하고 사고 발생 걱정에 대한 반응들도 많긴 합니다만, 수도권 서부 각 지역에서 서울까지 30분 내로 주파가 가능하다는 점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김포공항역 얘기 나왔으니 공항 쪽으로 PMI 몇 개 더 풀어볼까요? 저희 강서구가 행정동이 총 20개거든요. 각 행정동마다 이제 동사무소, 아니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보조적으로 제일 큰 규모와 너비를 자랑하는 동이 하나 있습니다. 동 설명 잘 보이시죠? 분홍복합이라는 말. 서울에선 사실 잘 찾아보기 어려운 말인데, 저희 강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변홍색을 지닌 자치구입니다. 나름 서울에서 가장 핫한 신도시 중 하나인 마곡지구. 여기 얼마 전까지 논밭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 건물이 진짜 진짜 오래됐거든요. 엄청 옛날에는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가을쯤에 마곡지구 쪽을 내려다보면 거기에 황금빛 물결이 쫙, 그렇게 장관이었다는 선배 공무원분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강서구 오곡동에서 재배된 쌀은 친환경 경복궁 쌀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상당 부분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지만, 그래도 아직 공항 인근은 사람의 손길이 그렇게 많이 닿지 않은 지역이 좀 남아있으니까 바쁜 도심에 지쳐 귀농을 하고 싶으신 여러분들, 강서구가 아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수도권 서부교통의 중심이자 자동차도 가능한 전원적인 도시 서울시 강서구로 많이 많이 찾아오세요. 아 그래, 말 나온 김에 잘 됐네. 나랑 농사 지원이나 하러 가자. 아, 저 진짜 정말 정말 가고 싶은데, 아, 저 오늘 약속 있어서 퇴근합니다. 아오, 이놈의 지옥철 미치겠다. 또 막지 말라고.